예뻐요. 이거 예뻐. 마음에 들었어. 근데 난 삼계탕이라서 약간 탕같이 나올 줄 알았어. 아, 그치. 플레이트가 마음에 들어. 귀엽죠? 응. 너무 맛있어. 진짜? 응. 색다른 거 먹는 거 응. 전체보다 이게 맛있는 것 같은데요? 응. 그 파스타는 저 비주얼은 안 그랬는데 절대 먹으니까 있네. 닭이 예술인 것 같아. 맞아요. 닭을 수비드를 했나? 되게 부드럽지? 어? 닭이 그냥 삶아서 나오는 텍스처가 아닌데. 아, 야. 스테판이 닭을 수비드한 걸 어떻게 알았지요? 현미 식가들이에요. 너무 맛있겠죠. 시간이 괜찮은데. 네. 밤에 다 맛있을 때 감각이었어요. 다 안 먹어도 되지. 다 먹어야 돼. 들어갈까요? 네. 결정적으로 싱거워. 많이 별로. 네네. 저희가 채식주의자, 채식주의자. 네, 맞아요. 네, 드시는 음식 있으시면 삼계탕은 고기는 먹지 않고 이것도 고기는 못 먹는다고. 아, 고기를 못 드시는 분이구나. 이계찬 씨 건너편에 앉아 계신 여자분이 지금 서빙하시는 분에게 나는 고기를 안 먹는다. 예, 채식주의자라는 얘기를 하시네요. 이게 우리는 사실 약간 어린이지만 외국은 되게 흔한 거예요. 예, 네. 이런 일이 네.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근데 외국은 굉장히 흔한 일입니다. So one of the guests is pescatarian. 쏘리. And then I've been asked to, well, I deal with these kind of things every day in my restaurant, so it's not at all a problem. It was just laying on top of the whole thing. So it was just it was just a matter of removing that and the skins, and then the trick is done. But we actually didn't do that because that was being very, very lame. So we just made something new from scratch. So that's more elegant, I think, is what I would do in my restaurant. We got the vegan, so we're gonna do extra mushroom and some kimchi. Yeah. That's my daily life. It happens every day in our restaurant, so there's nothing new. You guys are vegetarian? It's so delicious. Oh, this is beef. It's not good. 너무 맛있는데? 너무 맛있는데? 그러니까 그거 하나에도 신경을 쓴 거예요, 지금. 그거 하나도 소홀하게 나간 게 아닙니다. 그럼. 너무 잘했는데? 여기서 승부가 나겠죠, 그죠? 어느 정도? 예. 네. 근데 우리 아까 먹어본 바에는 사실 본식을 먹으면서 헷갈려 버리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니까요. 마음의 결정을 했다가 마음 본식에서 본식이 확 바뀌는 헷갈려. 아, 이거 아닌가 해서 이제 저는 디저트로 하려고. 자,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만약에 투표를 하라 했으면 디저트로 결정을 했었을 거예요. 지금 셰프님들의 표정이 좀 지쳤어요. 네. 그죠? 이게 말이 60인분이죠. 10 people going around to the kitchen like this. Nice, sharp, extra.
I'm so done. Starting falling apart. Sergio, I have bad news. You know what I mean? I have bad news. You're running out? Mm-hmm. Or do you have time to blanch the last ones? No, right? I don't know. Huh? Yes, you could. Actually, finish them. And I still have three. Oh, you're pressured. I'm not used to it. My restaurant is very tiny, it's just six tables. And we are prepping the whole day, so it's not very very relaxed, no pressure. Sorry.버터인가? 이거 진짜 끝에 고소한 맛이 입안에 확 도는데요. 조금만 먹었는데. 달달한데 상큼한 맛도 좀 있죠. 고소한데. 약간 조청 느낌도 나고. 조청 느낌도 나고. 엿 같은 거. 자, 잠깐. 엿 같은 느낌은 뭐죠? 아, 잠깐만요. 원초적인 맛 표현 나옵니다. 네네. 아, 이거 구식이 좀. 엿 같다. 아니에요, 그 뜻이. 엿이 들어갔다는 달달. 아, 그런 얘기인가요? 카라멜을 엿 같은 느낌이라는 거. 아, 그런 거예요? 아, 정확히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조청을 만들어. 아니, 조청을 만들어 갔거든요. 엿으로도 있겠죠. 카라멜이 이제 엿처럼 아, 달콤하다. 아, 엿 같다가 아니고. 아니, 저 있는 그대로 읽으면 지금 들은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한국말은 잘 들어요. 확 도는데요, 조금만 먹었는데도. 근데 이게 뭐지? 와. 밑에 깔린 게 뭐지? 저 후식에는 저 밑에 바닥에 된장이 발라져 있죠, 그죠? 그 된장으로 만든 캐러멜. 예, 된장 캐러멜. 뭐야? 너 표정이 안 좋은데? 이거 너무 맛있어. 무슨 맛이냐? 진짜 이게 뭐야? 사람 맛이 나는데? 이게 뭐야? 사람 맛이 나는데? 아이스크림만 맛있는. 아, 잘 나가나가 여기서. 아, 바닥. 약간 지금 빨강 팀 후식에 여기서 약간 많이 지금 멈췄어요 지금. 고고고고고. 고고고고고고고. 이 it's just matter of organization. It's not the real slow. It's just a... 안 먹어도 되지. 가보라지. 표정적으로 싱거워. 많이 먹고 많이 별로. 아이스크림하고 메밀이 어울려. 왜 아이스크림하고 이걸 이질감이 없지? 메밀이랑 어울려요, 그죠? 네, 희한하게 이게 진짜 묘하다. 맛있는데? 맛있는데? 단짠단짠이지. 단짠단짠이다. 단짠단짠. 아, 역시 쓰레 닥습니다, 지금. 네? 나는 이게 제일 맛있다. 여태까지 먹은 것 중에서 지금 나온 것 중에서.
This is the best mom drink. Is it? 아, 반응이 지금 나쁘지 않습니다. 파란 신숨으로 또 많이 좀 기우는 것 같고요. 아, 나머지 분들은 찍을 때 눈을 어떻게 하면 더 사납게 보일까요? 아, 지금까지는. 지금 상황 주방은 종료됐습니다. 주방은 음식을 다 만들었습니다. 아, 수고드렸네요. 아, 이제 좀 이제 미소가 나옵니다. Because we actually haven't. Marcelito. 배치기. 본인들이 먹었던 음식에 대한 평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투표가 이루어집니다. 많이 고민했어요, 사실. 네. 조금 한 1% 제가 좀 더 마음이 갔던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잘했어. It was entirely new. I had never done this dish. I've never done this combination. I had never in my entire life as a chef served a risotto in the middle of a service, and neither the same thing with pasta. Now we figured out a formula how to utilize Korean ingredients into our own take on food. And like to see what we are doing with Korean ingredients and food and how we translate that to our own vision, which I think is phenomenal. Everyone. 한식 대첩 고수회전 이렇게 해서 전반과 후반전으로 나뉘어 치루어진 오늘 특별 대결이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수고하신 네 분의 셰프께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제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아침부터 일찍 준비를 해가지고 근데 60인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말이 60인분이지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진짜 정상적인 영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잘 해내셨고요. 오늘의 결과를 네 분께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전반전에 25분이 투표하셨고요. 후반전에 30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전체 55표. 전반전 결과는 저희가 중간에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극적인 표 차이가 나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드라마틱한 표 차이 13대 12. 빨간 팀이 한 표를 더 많이 받은 가운데 전반전이 끝났고요. 자, 그러면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개합니다. 하나씩 빼서 일단 넣으시면 돼요. 자, 시작. 하나. 둘. 셋. I think I'm to lose for sure not. So I'm every time I go to a challenge, I'm expecting to win. So of course we're gonna win this challenge. If we win, and I really hope we win, we have everything for winning, all the skills and for making a great thing. And if we win, we are going to be really really close. 놓쳤어. 쏘리. 깜짝이야.
여덟. 마셀로 소리. 아 마셀로 저 보세요 마셀로. 마셀로 지켜보고 있죠 지금 미안합니다. 아 놓쳤어요. Yeah, I'm gonna get your home address. I'm gonna get your home address. Don't worry. 주소 알아낸대. 어머 미안합니다. 마셀로 무서워요. We're gonna follow you tonight. 예예. 어 실수 안 할게. 18 확인해서 18 18 18 이제부터 천천히 19 자 다음 20 하나 네 20 둘 22 아 장난하지 마시고요 저 마셀로 화난단 말이에요 22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22 Yeah. But we won by landslide. We won that like it wasn't even close. It's not close, no. But I'm sure they're like. And now about the after the. Life's not fair. 자 이렇게 해서 빨강 팀. 전라도와 경상도의 승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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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부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혹시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죠? 바로 빨강팀 아말과 마셀로 두 분은 다음 대결에서 1등을 놓고 대결을 펼치겠고요. 그리고 진 파란팀은 다음 대결에서 1대1 대결을 펼쳐서 탈락자를 결정합니다. That's evil. That's super mean. Pedro, I really, really wanted to stay with you until the end of the show. But unfortunately, I will have to kick you out. I don't want to go home. I want to stay in Korea and stay with my saboneum. So no chance. Sorry. Let's not screw up, mate. What else can I say? Beers are on me after that.